바닥에 저렇게 쓰레기 버려져 있고. 딱 내가 상상했던 LA야. 와 이게 영 진짜. 야 이거 카메라를 꺼내두는 것도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미쳤다 LA 지금 토요일 저녁 8시인데 와 미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뉴욕 지하철이 훨씬 낫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야 예, 바로 호스텔로 향해서 체크인을 하고 첫날 밤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아침입니다. 옆자리 창문이 밤새 열려 있어서 정말 입 돌아가기 직전에 몸살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에는 밥심 아닙니까? 따뜻한 국물 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한 명 봤습니다. 우선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 개인적으로 일요일 아침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나 봐. 지금 아침 한 10시 반? 만석이네 만석이야. 아 바로 옆에 BCD가 있구나. 이게 외국 애들 중에 한국 음식 좀 그래도 안다 싶은 애들은 BCD는 알거든요. 물론 제가 가려는 곳은 그 옆에 전통 설렁탕이라는 곳입니다. 한국보다 맛있는데? 라고 하셨던 그곳. 아, 살코기 만든 거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어른 입맛이더군요. 참고로 밥 반은 말아먹고 반은 적셔먹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한국보다 맛있다는 그 설렁탕인데 동부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비슷해요. 또이 동부하고 같은데 한 가격이 한 1-2불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서부 물가 따라서. 다른 동네들을 가도 다 이런 상황일라나. 저 건너편에도 그냥 쓰레기들이 쫙 바닥에 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H만 미국 내 최대 한인마트 프랜차이즈의 CGV까지 있는 곳인데 월요일 연휴가 끼어있는 일요일 12시 한산하네. 아 친구 그냥 쿨하게 가네. 저 장애인용이 좀 넓어서 그냥 절로 슉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군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펄싱 스퀘어라는 역에 내렸어요. 아 그러고보니까 코리아타운에서 경찰차 아직 한 대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도 우선순위 지킨다, 우선순위 아닌데 알아서 지킨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이구만 또. 올라가는데 1달러네. 참고로 옆에 계단도 있긴 있습니다. Grand Central Market Holiday Wonderland. 야, 괜히 밥 먹고 왔나? 어딘가에서 계란 냄새하고 밀가루 냄새가 나는데. Smell. 가격대가 상당히 착한데? 관건은 어디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인데. 아니에요 차가워 완전.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망조가 제대로 든 날이구만. 하늘도 흐리고 몸도 아프고 맛도 없고. 비둘기들 체급에 밀려서 참새들은 저기서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잘 먹네 나름. 예, 디저트가 실패했으니 이제 달달한 마실 것을 찾을 차례입니다. 방금 도넛 사태 때문에 줄을 서고 싶지는 않군요. 오, 19 LA 갈비. 야, 봤으면은 100% 저걸로 먹었을 것 같은데. 초콜릿으로 갈까요? 모카로 갈까요? 하이. 아, 이거 맛있지.
salted dark hot chocolate. Sure. 아, 소금 친 건 이런 맛이구나. 반대로 괜찮네. 혈당 죽여주는 그런 핫초코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는 핫존이구만, 핫존이야. 걷고 있는데 느낌상 딱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진짜 그냥 운이 없었던 그런 느낌. 바로 건너편에 고층 빌딩들 쫙 있잖아요. 에이콤, 딜로이트. 저희가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더라고요. 도시 입장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시에서는 좀 지키려 하는 그런 곳이겠죠 아마. 저쪽부터는 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딱 세 블럭만 내려가잖아요. 세 블럭. 그 유명한 스키드로우라고. 방금 수건 한 장 걸치신 분이. 자, 이 구역은 정말 역사적인 구역이거든요. 100년 전부터 이 구역의 노숙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 노숙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헌? 문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역사적인 구역인데 설마 똥일까? 아니겠지? 예,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기엔 이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추격전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좋았어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 너머로 뿜뿜 뿜뿜. 뭘까? 아, 파머스 마켓이구나. 아, 일요일이니까. 미국에서는 일요일마다 이런 마켓이 많이 열리거든요. 이제 보통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열어서 오후 2, 3시까지 이제 마켓이 열리는데 배가 너무 불러. 미국 도시라면 인구 1000명만 돼도 일요일 어딘가에선 마켓이 열릴 겁니다. The last bookstore. 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서점입니다. 서점이 뭐 특별할까 했는데 나름 리뷰도 만 개가 넘게 있는 뭐 요즘 책들부터 LP판, 예술품, 거대 금고내에 흉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고서들. 나름 인증샷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작은 데코들. 빈티지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아이템들. 외국어 책까지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 책과 태국어 책은 난생 처음 보네요. 여기 있다. 아쉽게도 한국어 책장은 단 한 칸 뿐이더라고요. 지금 할리우드 구역에 넘어와 있는데요.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랜드 센트럴 마켓 거기 하나 빼고는 음울하다 해야 되나? 암울하다 해야 되나? 음울이 맞는 것 같아. 이대로 쉬러 가면은 왠지 느낌상 LA가 되게 저한테 좀 부정적인 음울한 그런 인상으로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할리우드인데 관광객들 많겠지, 생동감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할리우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LA 와서 처음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한 사람을 만난 것 같거든요. 아, 다르네. 느낌 바로 쪽 오네.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구만. 요 1분 사이에 코리아타운에서 3시간 동안 본 사람보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 좀 힘이 나네 이제. 너무 앞에 그 스피드로우 파이낸셜 디스트릭 이쪽은 쭉 쳐져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좋구만. 맛있다.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들렀는데요. 이 잠궈두는 것과 잠궈두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뭘까? 또 가격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보면 얘는 19불이란 말이죠. 안 잠궈놨는데 얘는 8불.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얘를 막 잘 조합을 해서 막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있냐 없냐 그거겠지? 데이킬, 나이킬. 와, 감기약을 사고 나오니까 바로 앞에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 유혹하는 거 있죠. 참, 하. 와, 왕트리다, 왕트리. 이번 여행하면서 본 거 중에 제일 큰 거 같은데? 한 화면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없네. 되나? 무튼 그렇게 인증샷도 찍던 와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쇼핑몰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사람 참 많죠?
남자 화장실에 줄 있는 거 처음 봐.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오케이. 사람들이 웃고 있는 곳으로 넘어오니까 제가 이제서야 좀 생기가 도네요. 아, 좋다. 다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돌아와서 생기를 좀 충전했습니다. 아, 좋다. 이야, 오, 여기서 저게 보이는구나. 아, 여기가 딱 그거구나. 할리우드 포토 포인트. 아. 평생 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미국 일주를 하다 오게 되는구만.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연예인의 1도 관심 없는 저도 아는 이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아, 게임에서 다 봤던 곳이구만. 뭔데? 여기는 뭐야? 어? 라인 프렌즈가 여기 있었어? 오. 아, 사람 개 많다. 사람 개 많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장님, 혹시 장사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 예. 10원빵 뭐 좀...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 잡고 있을게요. 땡큐. 다가라 미게. 아, 브록. 아, 네, 선생님 여기가... 아, 아니야. 거기만 여기.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 더 해주실까? 아니, 감사합니다. No need. Hello. Thank you. No, I'm not Chinese. Korean. Oh, 안녕하세요. Hello. Wait, before you go. This is a 무료 영화. Okay. 무료 영화. Your languages are good. Thank you. Daisy! He speaks Korean. Do you like K-pop? No, I do. I mean, it's my culture. What part of Korea are you from? Well, I was born in Seoul. Oh, Seoul. Yeah, Seoul. Oh. But I live in Virginia now. Oh, you live in Virginia? Yeah. 좋아요. Thanks. 무료 영화. Okay. We will start one right now. Okay. Come. No, I'm sort of in a hurry, to be honest, though. Yeah. Free is always good, but yeah, I was just held up with a gentleman over there for 30 minutes. Oh, the Korean man? Yeah, Korean gentleman. I had to help him, but thanks, guys. I have an idea. We will show you the short version. Come. No, sorry, guys. Really in a hurry. I must go.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Want me to keep i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위에 저기 사이언톨로지 간판이 붙어있는데 당시엔 몰랐더라고요. 그 뭐였지? 사이언톨로지인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 방금? 확인해봐야겠다. LA 쪽에 사이언톨로지 위세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쪽 끝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숫자로 보나 뭐 볼거리로 보나 서쪽이 훨씬 괜찮네. 저쪽이 훨씬 되게 와글와글하고 볼 거 많고. 야, 근데 해지기 직전에야 돼가지고 해가 보이네. 한 명쯤은 넘어지길 바랬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갔군요. 그냥 쿨하게 빨간불 다 무시하네. 정말 뭐 특별한 일 있지 않은 이상에는. 예, 이렇게 코리아타운으로 귀환했는데요. 평생 처음 보는 기름 가격에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식으로 쓰인 페르시아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고요. 캬,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칼만 갖다 대도 썰리더라고요. 입이 댈 확률이 높을수록 맛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케밥을 먹고 숙소로 귀환했습니다. 약 먹고 따뜻하게 컨디션 회복을 시도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